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.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앉으십시오. 저는 뭐 어제 만나신 그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. 질문 답변.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강선의 모습.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법무장관 지명을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사법 시스템 행정을 좀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어제 만나신 그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용 원전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국가 정책과 달라서 수고를 해봤습니다.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, 의료, 그리고 과학기술, 또한 중소벤처,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들이